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관절사랑 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관절염에 가장 좋은 생선입니다. 과연 어떤 생선이 관절염에 가장 좋을까요? 오늘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염, 미국 관절염재단의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자료에 연어가 보이죠? 이 사진에 연어하고 레몬도 보이고 허브들도 보이고 마늘도 보이고 뭐 고추도 보이네요. 이런 재료들이 사실은 관절염, 즉 염증에 좋은 그런 재료들이죠.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Best fish for arthritis. 즉, 관절염에 가장 좋은 어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뭐, 관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관절염은, 관절 부위에 붓기가 오고 또 색도 약간 붉어지고요. 초기에는 그 다음에 만지면 좀 아프죠. 그런 느낌이 온다. 뭐 그런 것이 관절염이다. 대부분 이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이 관절의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항염증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에 항염증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류다. 그럼 어류를 왜 먹느냐? 어류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다. 이 오메가3가 우리가 염증하고 우리 몸에서 염증하고 싸우는 그 물질 중에서 아주 강력한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메가3하고 염증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오메가3는 이그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오메가3에 함유된 그런 오메가3 종류 중에 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류가 여기 보시죠. 이 EPA라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DHA. 이런 물질들이죠. 이두 가지 종류가 오메가3 종류인데요. 이것들이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에 좋다.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써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그관 오메가3는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 백혈구와 사이토카인, 이 몸의 효소의 일종이에요. 이런 그런 그 백혈구와 사이토카인 같은 효소 일종인 사이토카인 같은 그 염증을 발현하는 그런 물질이죠. 물질이나 또 생체의 백혈구는 이제 생체의 그 혈구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그런 그 재료들을 방해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염증을 막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여기 보면은 킴 라르슨이라고요. 이분은 이전에도 한번 많이 언급이 됐는데 미국 영양학회 대변인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오메가 3는 세포 수준에서 염증의 초기에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발현을 막는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뭐, 똑같은 설명을 좀더
그 소위 생화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한 거하고 우리가 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하고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메가3는 염증 방어에 큰 역할을 한다. 아,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들을 보면은요, 오메가3를 규칙적으로 우리가 먹는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또 혹여 발병을 하더라도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들께서는 이 어류를 많이 드시면, 즉 오메가3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오메가3의 항염증 효과는 사실은 관절염 출에 곧바로 이렇게 바로 약처럼 나타나진 않지만 이 관절염뿐만 아니라 이 관절염 환자들이 대개 그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심장병과 같은 염증과 관련된 질병도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는요, 방금 전에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증도 막아주지만은 사실은 염증과 관련된 심장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특히 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우리 혈관 중에 동맥에 플라그가 이렇게 축적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맥이 막히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때 이 플라그를 만드는 지방의 수준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좋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는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높여주고 혈압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냐, 오메가3는 관절염에도 좋고, 관절염이 좋을 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연관해서 발생하는, 즉 염증과 연관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심장병의 예방에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그 오메가3가 이 동맥의 그런 플라그 형성을 시키는 지방의 수준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중의 함량이 높게 이렇게 유도를 해주고, 또 알로서 혈압도 낮춰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생선이 가장 좋냐? 아, 다 좋다 이거야. 오메가3가 좋다는데 그럼 어떤 생선을 우리가 먹어야 되나? 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보통 연어, 삶은, 그 다음에 참치, 여기 있습니다. 참치, 그 다음에 그 살린 뭐예요? 이게 정어리죠. 그 다음에 매커럴은 고등어입니다. 이런 종류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많이 있죠. 또 기름이 좀 많이 있는 생선들. 이제 그런 생선들의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나? 보통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내지 네 번, 90 내지 180g 정도 먹으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온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람으로 환산해서 90 내지 180g 정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에 드시면 좋다. 이틀에 한 번 걸로 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한도막 정도 드시면은 뭐 일주일에 90 내지 180g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오메가3가 좋기는 해요. 근데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유익히 봐야 되는데 머큐리.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의 그 몸에서 뇌
또는 신경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피해를 주죠. 뇌와 신경 그 시스템에. 그렇게 이제 유독한 중금속인데 이게 좀 축적돼 있다는 게, 물론 이제 이그 정도 뇌나 신경계가 파괴될 정도로 순이 우리 몸에 축적된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 축적돼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오메가3가 풍부한 어류들에는 이 순도 더불어 많이 있더라. 이런 점들을 알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럼에 있어서 유의를 좀 해라 하는 점이 뭐냐면, 역시 여러분들 먹이 연세 아시죠? 먹이 사슬. 조그만 어류는 큰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는 더 큰 생선이 먹고, 이런. 그래서 더 큰 생선으로 갈수록 중금속이 쌓이죠.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농축이라고 그래요. 중금속 같은 게 이제 농축이 되니까 더 많겠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겠어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데. 자,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 표를 보시면, 아틀란틱 마커럴 나왔었죠? 고등어는, 이 고등어에는 EPA와 DPA가, DHA가 굉장히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은도 작아요. 근데 밑에를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 투나죠, 투나. 투나하고, 세블피쉬라고 해가지고, 대구, 투나는 참치죠? 세블피쉬, 블랙코드는 대구예요, 대구. 상당히 크잖아요. 요것들은 상당히 그 함량이 0.316, 0.35로 높아요. 수은도 많아요. 역시 크니까. 예. 근데 위에,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고등어는 구입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고등어에는 EPA와 DHA 함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은의 함량은 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수에 사는 성어. 성어도 요즘에 많이 드시죠?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연어도 0.02. 그 다음에 이제 herring. 청어죠, 청어. 청어는 이게 0.08. 그다음에 살리니스. 이번에 잠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어리. 그럼 엔초비, 멸치입니다. 엔초비 같은 경우는 1.4. 상당히 상대적으로 EPA와 DHA, 즉 오메가3 함량이 높은데 또 순도 낮아요. 자, 이런 걸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찾는, 그리고 많이 잡혀요. 이런 고등어가 EPA와 DHA가 함량이 가장 높고 수은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더라. 이런 거를 유의를 해서 드시면 좋겠고, 특히 멸치도 사이즈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서 EPA와 DHA가 상당히 함량이 높고 높은 반면에 수은의 함량은 낮더라. 이런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어가 많이 팔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 또 다른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 어종하고 자연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식 생선에는 그런 여러분들 발암물질이 PCB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PCB라고 인터넷이나 이게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에서 쳐주시면 PCB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PCB는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수증 봤잖아요. 그 영수증 뒷면에, 영수증에 그 코팅되어 있는 게이 PCB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발암물질인데, 이런 양식 어종에는 이 사료에 이 PCB가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양식 어종에는 자연산보다 이 발암물질인 PCB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려야 할게 뭐냐, 가져야 할게 뭐냐면, 양식산보다는 자연산에 오메가3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죠. 이게 보면 등푸른산성 같은 게 전부 이큰 바다를 헤엄치고 다녀야 되는데, 양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메가3 형성이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은 뭐냐? 자연산이 좋다. 그런 거죠. 근데 뭐 고등어 양식 않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멸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싼값에 사 먹을 수 있는 고등어와 멸치는 뭐 자연산으로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가운 결과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보면은 비용 문제가 나오죠. 어류를 구입할 때 비용 문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 사이트가 미국 사이트잖아요. 미국에 관련되는 건데, 돈이 없어서 생선, 정말 그, 갓 잡은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통조림 같은 걸 이용해라. 그러니까 캔에 들어있는 참치나 고등어, 연어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가격을 확인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억도 잘안 나고. 우리나라에서 파는 캔이 어떻게 이 생선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는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더싼 모양이에요, 그죠? 생선에 비해서 캔에 든 거라도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류에 관해서 오메가 3를 먹기 위한 어류에 관해 어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관절염에 생선 기름 영양 보조제, 영양 보조제, 오메가3 영양 보조제 많이 팔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생선에 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겁니다. 영양 보조제, 즉 오메가3 영양 보조제는 일반 생선에 비해서 더 오메가3 함량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다 소화하느냐, 흡수하느냐, 이게 문제죠. 다안 되죠.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안을 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일반 생선에는 이제 오메가3 영양 보조제는 없는데, 생선에는 있는 게 뭐냐면, 생선에는 오메가3 이외에도 칼슘이나 비타민 그리고 셀레늄 같은 영양소, 필수 영양소들이 함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 보조제보다는 어때요? 생선을 요리해서 드시는 게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가장 좋은 생선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럼 왜 생선을 먹느냐? 왜 좋냐? 오메가3 때문이다. 그래서 오메가3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자료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기여를 해서 우리 모두, 강건한 관절로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관절 사랑 운동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하셔서 부디 이 관절 사랑 운동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